이맨 처음이 여기 저 양천갑에 이나영 황희 이인경서라는 지역구 먼저 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자. 여기는 제가 이 이나영 후보한테 너무 공을 드렸어요. 일단 스튜디오에도 한번 불러가지고 그러셨군요. 방송을 했고.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는 제가 직접 가서 양천가까지 가서. 아이고. 이 사람이 찐명이다. 정말. 자, 어떤 분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저분의 전직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사실 잘, 저 모르는 모르죠. 분이. 전직이 네, 뭘까요? 저도 몰라요. 전업주부. 그냥 주부. 전업주부. 전업주부. 일단 근데... 이름이 호감이네, 이나영. 아, 그렇죠. 네, 우리 세대의, 예. 네. 네, 로망. 네, 거의 뭐. 거기자님 네. 실망이에요. 전, 이나영, 뭐, 다 이런. 나도 원빈은 알아. 예. 네. 가슴이 설레. 일단 네. 이름부터. 네. 근데 이분이. 황희는 너무 옛날 소설, 그거 그러니까 이분을 이소구가. 진짜 알게 되면은 더 가슴이 설레요, 더. 왜냐면은. 왜 남의 여자한테 가슴이 설레? 아니,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분이, 그 전업주부인데 전업주부이기 이전에 저 사람이 로스쿨을 나왔어요. 오. 로스쿨을 나왔는데 로스쿨을 나오고 나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라고 해서 변호사 시험을 보류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3년을 키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아이를 좀 키워서 뭔가 활동을 할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됐을 때 이재명을 알게 됐어. 오. 2017년에 예. 그때가 언제입니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이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야. 이때 엄청나게 조리돌림 당하고 공격당하고 네. 네. 마치 이재명을 갖다 선택하면 너는 오렌지냐 나가라 그러면서 똥파리들이 설칠 때 그때 이나영이 야 저 사람을 저렇게 놔둘 수 없다. 이 사람은 촛불 집회에서 단식 투쟁을 하면서 촛불과 함께했던 사람 아니냐. 네. 그래서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 나는 저 사람을 도우러 가겠어. 자원봉사를 했어. 그 자원봉사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처음 갔을 때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어떤 걸 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청소를 맡기더래요.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본인이 어떻게 장기 있어요? 아, 저 사실은 로스쿨 출신, 에? 그럼 법률 지원단으로 가셔야죠. 이러면서 했던. 참 훌륭하시네요. 예, 그런 분이에요. 일단 진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옆에서 목격한 목격담만큼 네. 정확한 게 없어요. 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이상한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요? 이낙연이라고. 예, 그러다가 저분이 안타깝게도 5년 안에 변호사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아, 이재명과 맞아. 함께 대통령 선거를 그 후보를 이렇게 치르고 나서 그 시기가 만료가 돼서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영원히 못하게 돼요. 아, 그럼, 5년 안에 시험을 못 봐셨구나. 네, 그걸 놓쳐서요. 예. 그리고 나서는 또 다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나올 때 또다시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제는 이재명 무죄를 위한 그런 또 투쟁위원회를 갖다가 들어가서 하면서 그러면서 성장해가지고 지금 후보까지 나옵니다. 그러시구나. 내가 네. 자원봉사하고 같이 돕는 것 같고는 안 되겠다.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이날 저 이재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양천갑에 출마를 한 그렇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는 엘리트들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물론 엘리트이기도 해요. 아니까. 그러니까 네. 엘리트 주의죠. 엘리트 그렇죠. 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각, 그, 다양한, 어느 나라에서는 지역구 없이 비례로만 그 국회의원을 하잖아요. 예, 그럼요. 그런 것처럼 각 지역, 각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민주당 하면 답답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냥 한번 딱 그 뺏집 달고 나면은 가서 딴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막 살아가는 게 이게 지금 제일 짜증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 대표님 먼저 오른쪽에 계신 분, 문체부 장관까지 하셨는데 딴 세상에 살고 계시죠. 이름은 훌륭한데 하는 짓은 왜 저런지 몰라요. 네. 이름이 어떻게 황희정승 있잖아요. 황희정승. 너도 맞고 쟤도 맞고 다 맞다 이러던 분. 아 그런가? 아 그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황희잖아요. 네. 예. 아, 이름이 황희잖아. 황희야. 답이 나온 거 아니야 이게? 에이 황희야? 예. 제가 이분이 저는 이제 이나 우리 김성수 대표님은 이나영 후보의 어떤 장점, 좋은 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나영 후보를 잘 몰라요. 괜찮으신 분인 것 같은데. 저는 황희 후보가 황희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황희야. 황희야. 이거?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장관직에 올라갔던 사람들 중에 제일 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솔직히 네. 이름만 알지 사진 처음 봐요.
사진 처음 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정부, 전 정부의 장관까지 했으면은 얼마나 좋은 정치적 자산이에요. 근데 이름은 몰라. 하나도 안 저분이 문체부 장관일 때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아직까지도 블랙리스트 가해자들 정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 그랬어요. 예. 네.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 뭐, 우리, 저, 이렇게, 그, 민주당의 평론가들, 아, 참, 대단하시고, 이렇게 말을 돌리는. 동문서답이네. 어! 이게 장자당 삼선. 그래. 아, 짜증나,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네. 이런 태도로 일했던 사람이, 황희 지금 후보고요. 예.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축사 전문 장관. 이 사람이 장관직에 갔는데 전혀 인지도가 없다? 축사만 하다 나왔어요. 얼마나 일을 안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냐고요. 아니, 저는 황희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얼굴 처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름은 들어봤는데 네. 얼굴 저도 얼굴 기억도 안 나요. 저 사람이었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분이 뭐. 노영민, 임종석과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노영민, 임종석이 공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얼굴이 잘 알려졌을 뿐이야. 그렇죠. 네, 알려졌어. 근데 더 나쁜 네. 거예요. 황희 후보는 왜 저는 더 나쁘다고 보냐면은 얼굴이 알려질 정도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야. 맞아요. 이거든 저거든 내야 될 거 아니야. 욕을 먹는 사람은 아, 뭔가를 예. 한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전래동화에 나오는 황희 정승이 더 인지도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분은 최근에 장관까지 하셨는데 저렇게까지 정말 그러니까 제가 뭐 저분이 꼭 나쁜 뭐 국민의힘보다는 당연히 좋은 의원이겠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그럴까요? 아, 장담한 건 아니고 저도. 근데 하여튼 정치 교체를 한 번쯤은 해야 되는데 참 그 제가 그 이재명 대표 그 소위 이제 내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혁신 후보입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정치 이력들을 쭉 대충 보면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당의 중심이 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신 분들조차도 이 정치 이력이 사실은 지역 텃밭에서 이제 신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참신하고 혁신이고 그렇긴 한데 이 지역에서 경선을 돌파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벽들이 있는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마 이나영 후보 분명히 좋은 후보이고 분명히 진심을 이제 옆에서 목격하셨겠지만 결과는 사실 그래도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이나영 후보에게 그렇게 막 녹록진 않은 환경일 것 같거든요. 양천갑이. 네, 아무튼 이나영 뿐만이 아니에요. 뭐 고전수 후보 아까 인천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 네. 고남석 이런 분들 다 좋은 분들이지만 사실은 특히 고전수 후보 정말 좋은 후보 맞아요. 그런데 그분도 역시 그렇게 막 예, 정치 이력이 이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상 친명계 후보들이 이게 문제예요. 지역에서. 아니, 저는 친명계건 비명계건 네. 뭐가 문제냐면 우리 허지영 기자님 소개로 저도 고준수 후보님을 지난주에 처음 알게 됐어요. 네, 네. 근데 그 사이에 여론조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아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네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공정한 경선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현역이나 인지도 있는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판을 만들어 놓고 이런 불공정한 상태에서 경선 맞아요. 공정한 네. 경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과연 이재명 시대에 저는 이재명 대표님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재명이라면 좀 더 공정하게 아니 적어도 토론회에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그나마 이 공간이 있는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이 유튜브예요. 그렇죠. 예. 근데 돈을 받고 유튜브에 출연한다는 얘기가 나와. 돈을 주고. 예. 돈을 주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 주고. 방송에 출연하는 거지. 아, 그렇지. 근데 돈을 주고 받고 출연하는 건 문제는 아닙니다. 돈을 네. 주고 출연을 해야 된다는 거지. 돈을 그 얘기는 한번 진짜 저희가 날 잡고 한번 방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최평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역에서 예. 토론회 한번 정도는 하고 사실 그럼, 유권자들이 예, 그렇게 해서 뭔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누가 언론 노출이 많이 되고 뭐 이런 거 정도에 대한 정보만 가진 상태에서 ARS로 전화가 오면 운 좋게 내가 투표하고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경선이 민주당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도 참 이게 정치개혁의 갈 길이 멀구나 저는 이런 걸 진짜 그러게요. 많이 느꼈는데 왜 우리가 아 토론회 한번 열지 않고 경선을 하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최평님이 정말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그거 아니었을까요? 결국은 현역들이 자기들이 유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조차도 거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예. 추정이 되네요. 대한민국 전체의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 예. 기득권의 벽을 뭐 이른바 유리천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기득권의 벽을 넘을 것 같아. 예. 유리니까. 근데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득권의 유리천장을 깨려는 정당인 민주당조차 그러니까요. 더 심한 유리천장이 있다는 거예요. 예. 네. 누구나 출마를 하면 경선의 기회가 보장이 되고 예. 나도 정당이 경쟁을 해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선거에 나오면 그러니까요. 자기 이름 석자를 알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 지금 댓글에서 우리 최평님 혀는 꼬이지만 말은 잘하신다. 말은 제가 혀는 삐뚤어졌어도 뇌는 정상인 겁니다. 아 그래요? 혀는 삐뚤어져도 말은 정확하게 하는 그죠? 저희가 아, 요즘 집에서 최평님 그 이전에 방송하기 전보다 같이 방송하기 전보다 훨씬 더 그 세 분의 방송을 자주 보는 편인데. 아 감사합니다. 그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최한욱이. 상식적으로 얘기는 하잖아. 제가 상식은 있으나 네. 혀가 꼬였다는. 네. 네, 맞아요. 자, 야 양천구가 되게 좋은 후보 소개시켜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예, 이나영 후보. 아니, 근데 네. 진짜 재밌는 거는 저 이나영 후보가 전업주부로 정말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육아, 그다음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 수준의 경륜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분 정책 중에서 너무너무 신선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목동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개발된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지상에밖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오, 그런데 전부 다 또 일방통행이야. 일방통행이죠. 그러니까 주차를 한번 놓치고 나면은 주차할 곳이 없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한 바퀴를 갔다 동네를 다 돌고 다시 돌아와야 돼. 맞아요. 그래서 주차 문제하고 재건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근데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단지마다 하나씩 학교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지하 공간을 개발해서 주차장과 또 공동의 체육시설 혹은 문화시설 이런 걸로 또 어르신들 모일 수 있는 공간 이런 걸로 학교를 단지의 중심에 그 주민이 모두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자. 그러면 재건축을 아파트 하지 않더라도 학교만 좀 네. 다시 지어도 리모델링을 해도 그게 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목동이 지금 교육열은 뜨거운데 학교가 낙후됐다고 해서 불만 되게 많거든요. 네, 네. 학교 시설은 개비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예산은 교육청하고 또 정부하고 네, 지자체하고 네, 같이 네. 나누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밑에를 개발해가지고 거기다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마다 동네 사람들 보게 되잖아요. 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난 이 아이디어는 네. 진짜 주부들이 그 주부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본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벌써 이제 경제 대국으로 뭐 10위까지 9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추락하고 있는 중이라고 예. 보는데 이게 정치만 좀 이렇게 참신한 분들이 들어가서 이 그럼요. 한국 사람들의 이 머리 좋은 것들을 정치에 잘 반영해내면 예.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고 저는 진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도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나영 의원의 이 아이디어가 그 임기 내에 딱 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학교니까 간단해. 네. 법이 네, 또 간단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게 딱 되는 순간 목동처럼 그 시기에 만들었던 신도시들은 전부 다 저 모델을 가지고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응원합니다. 제대로 좀 법안 만들어가지고 요거 한번 진행해 보자고요. 예. 좋습니다. 예. 예. 지금 이 타이밍에 예. 광고는 어떨까요? 뭐 예. 나쁘지 않네요. 예. 김성수 TV의 광고. 자, 우선, 착한 보험 클릭스부터 먼저. 아, 제가 화장실을 좀 갈라. 예, 알겠어요. 착한 보험 클릭스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예, 광고 해보겠습니다. 예, 무료 보험 클리닉입니다. 보험이 좋다는 건 다들 아시지만 내가 정말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런 금액들 다 보장받고 있는지 혹시라도 엉뚱한 데 돈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 많죠? 착한 보험 클리닉은 전화 한 통만 하면 무료로 상담을 해주시는 우리가 있는 곳까지 와서 방문 상담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오실 때 아예 노트북을 딱 들고 와가지고요. 야. 자, 이름 딱 쳐서
띄워주세요. 그래서 당신 보험은 이런 보험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뭘 빼고 뭘 집어넣으면은 완벽해집니다. 이런 식의 상담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상담 받아보셨다면서요? 아, 전 진짜 받아봤어요. 허 기자님. 제가 이제 여기 솔직하게 진짜 그 자동차 보험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좀 교체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상담을 해봤거든요. 네. 아, 근데 막 그 한 시간 정도 막 알아보더니 아, 기자님은 그냥 지금 쓰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오히려 안 바꾸시는 게 낫다. 아, 그럼 오히려 지금 상담한 거, 그 아무, 뭐지, 뭐, 커미션 못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예. 네, 그렇게 상담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상담 받아봤고, 저희 그 어머니도 소개를 해가지고 상담을 받아봤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맨날 교회에서 권사님만 보면 불쌍하다고 보험 들어주시고, 이래서 엄청나게 돈을 낭비하셨거든요. 네. 싹 정리를 했어요. 어. 그랬더니 세상에 보험 내는 금액이 거의 20% 이상 줄어들고 어허. 그러면서 보장 혜택은 높아졌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 주머니 가벼운데 우리 자식들 생각해서 또 내 노후를 생각해서 보험은 줄일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신 분들 010-7612-3303 예.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똑같은 서비스를 마이보험 체크. 체크. 네. 네. 경쟁사 양희상 TV를 네, 후원하는 마이보험 체크도 있다는 역시 거. 역시 똑같이 좋은 똑같습니다. 보험 상담. 똑같이 좋은 회사입니다. 회사입니다. 네. 네. 자, 이제 김성수 커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거 나 진짜 네. 먹어보고 네. 여기 오면 항상 이 커피부터 마셔요, 진짜. 아, 이거 네. 괜찮네요, 이거 진짜. 김성수 네. 커피. 김성수 커피. 네. 지금 김성수 커피는 원래 제 입맛에 맞는 커피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좀 맛보여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아, 이거 되게 얼굴 살이 잘 나왔다 이거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네. 제 친구가 동안이야 네, 제 친구가 커피 공장하는 거예요 진짜 동안이셔 동안이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 이런 거 한번 런칭해 보자 얘기했더니 네. 이 그 친구가 진짜 탁월한 바리스타거든요 근데 여러 개 커피를 맛보게 해줬어요 그래서 난 이게 내 입맛도 좋지만 많은 분들의 권할 때 부담이 없을 예.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딱 골라가지고 지금 출시를 한 겁니다. 아 제가 네. 김성수 커피는 여기 와서 처음 마셔봤는데 네. 제가 진짜 마셔보고 딱 느낌이 어땠냐면 이거 되게 이게 무슨 우유를 탔나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밀키하죠. 이렇게 부드럽더라고요. 부드럽죠. 와 저는 그렇구나. 그래서 완전 반했어요. 진짜 이건 제가 예, 진짜 내 돈 내 산 체험기입니다. 진짜. 부드러우면서도 향이 기본적으로 끝내주고요. 그리고 뒷맛에 살짝 신맛이 올라오는 것까지 잘 잡던데 다섯 개의 예, 예, 예. 그 커피로 느낄 수 있는 맛을 다 보장하고 있는 커피 이렇게 이쁘게 부드러운 갈색으로 볶아진 커피가 아니면 드시지 마십시오 까맣게 태운 별다방 커피는 독입니다 자 밀봉에서 싱싱한 원두를 그대로 보내드리니까요 010-8304-2124 010-8304-2124로 전화 주시거나 주문 문자로 예약 주시면 김선수 커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원두 세트는 35,000원이 한 세트고요. 그다음에 드립백은 39,000원. 드립백은 몇 세트 안 남았어요. 지금 2월 안에 다 팔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이 돼야만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드립백 우선 구매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1kg. 요 앞에 있는 이거 1kg짜리 대봉투. 야. 요건 6만 원인데 배송료가 없어요. 아, 요거는 진짜 진짜 좋다. 싸게 여러분. 네. 1kg니까 한참 드실 수 있어요. 살짝 좀 이게 원두 꺼내봐도 돼요. 네. 김성수 커피가 어떤 부작용? 다른 커피를 못 먹어요. 예. 아, 네. 이게 꽤 네, 지난 네, 건데도 네, 향이 네.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화면에 비치면 좀 보여드리고 싶다. 지퍼백으로 딱 밀봉해 놓으면 김성수 커피는 네, 워낙 진짜. 싱싱하기 네. 때문에 한 달 이상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네. 커피는 막 참기름 네. 냄새도 나올 거라던데. 네. 넣으세요. 예. 네. 이것도 네. 넣으면 안 돼. 네. 아, 저는 커피 제가 잘, 네. 따로. 네. 커피 잘 모르는데 김성수 커피 먹고 나니까 네. 뭐 스타벅스 이런 데 못 가겠어. 커피가 너무 좋죠. 스타벅스는 커피가 뭐 그렇게 좋은 커피는 아니고. 아, 이게 네. 저기 또 손으로 보이는 어떻게 잡으려고? 나 어디로 해야 돼? 마이크. 턱 위로. 네. 턱. 아, 여기로. 아. 근데 이게 안 보여. 예, 예, 아, 보이시네. 예. 예. 아,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일부러 꺼내서 봤는데, 아, 진짜 이 원두가 이거 제대로 이렇게, 예. 제가 지금 잘 맞추질 못해갖고. 커피. 못 보여드리겠다. 예. 아무튼, 우리, 네. 보세요. 우리, 예? 우리 말로 하면. 아, 못하겠어. 커피는 콩국물 아닙니까? 예. 콩국물? 에이씨. 아, 제가 근데. 콩국물이잖아. 커피 애호가까지는 전 아닌데, 저는 비커피 애호가조차도 애호가로 만들 정도의 맛이에요. 그럼요. 예, 네, 저는 제가 진짜 성수대로 커피는
예, 네, 추천할 것 같습니다. 너무, 네. 네. 쉬었다가 이제 광고는 예. 다음 네, 화장실 시원하시, 아, 시원하신가요? 예, 그러면 죽었어 이제. 아니 몰래 살짝 다녀오셔도 되는데 그렇게 TMI를. 자, 그럼 다음 솔직하셔. 두 번째 강북으로 가볼까요? 강북. 네, 강북. 아까 우리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강북을 예 얘기할 필요도 없는. 아 근데 지금 어때요? 스코어가 안 좋아요? 예. 더블 스코어. 세상에 아니 정봉주가 밀린단 말이야? 아 그럼요. 정봉주 죽었다. 그래도 그 정봉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 텃밭을 갖고 온 거를 예, 그렇게 쉽게 바꾸기는 어렵나 보네요. 참 게. 아니 근데 예. 저거는 정봉주 후보도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다라는 게 박용진 의원이 지역구에서 기반이 세다. 예. 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이원욱 의원도 그랬고 뭐 김종민 의원도 그랬고 전해철 의원은 뭐 막강하고. 홍영표 의원은 뭐 난공불락이다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양문석 후보가 경남에서 올라와서 전해철 여론조사에서 전해철 의원을 잡았어요. 네 맞아요. 인지도 면에서 양문석과 정봉주는 뭐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근데 뭐 질 수는 있는데 정봉주 후보가 두 배 차이가 났다. 아, 이거 놀라운 일인가. 아,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워낙 저기 뭐 같은 낙곰수 멤버 중에 하나가 그냥 씹어댔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양문석 후보는 정말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가치를 시민들이 알고 보는 거죠. 예, 예. 특히 안산 지역이 시민들이 그런 거 중요시 여기거든요. 예.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박영진 후보 지역구는 제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꿀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대표 수박 지역구는 그냥 나가면 당선돼요. 아하, 예. 예컨대 이원욱을 진석범 후보가 잡았어요. 첫 여론조사에서. 예, 예, 예. 진석범이라는 인물을 누가 알았을까? 그렇네. 예. 이원욱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정봉주 의원하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있어? 예. 근데 왜 더블 슈커가 나왔는지. 여론조사 꽂지 않았거든요. 아, 전 정봉주 후보가, 우리 양희삼 목사님이 정확한 지적을 전 하셨다고 보는데, 공중전? 이미지 정치? 맞아. 이거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봐요. 그렇네요. 맞아요. 현장에서 열띠미 뛰신 후보들은. 열띠미? 네. 아니, 왜?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후보들, 예. 방방 싫어지자. 현장에서 열심히 내가 했었는데. 아, 열심히 뛰는 후보들. 귀여웠어. 아, 나 참 이런 매력이 또 최한우. 그런데 네. 정봉주하면 정말 뭐 네. 셀럽급의 후보인데. 그러니까요. 전 박영진 후보한테 저렇게 질 줄 몰랐어요. 저, 진짜 진짜 그런데. 하위 20% 10%야 20%도 아니고. 30점 감점. 근데 탈당을 안 합니다. 네. 박영진 후보가 의원이 왜 탈당 안 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박진영 교수가 그 하위 10%인데 내가 10% 받았어요, 20% 받았어요라고 자백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 뭐냐? 나 지금 불이익 당하고 있어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공천에서 경선만 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 왜냐? 내가 지지율이 이기고 있다는 거야. 경선하면 유리하니까. 네. 경선에서 지지율이 지고 있다? 그러면은, 예, 이수진, 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탈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고 있는데, 근데 좀 자기가 뭔가 좀 코스프레를 하면 좀 동정표가 올 것 같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표차를 굳히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 하이 10%야! 나 20%야! 나 건들지 마!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땡깡을 부리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위 20% 10%인데도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는 20명이 있잖아. 네네. 이 20명은 왜 그럴까? 이 20명은 넉넉히 이기는 거야. 아. 말을 굳이 하위 20% 얘기하면은 손해를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야, 여러분. 나 하위 10% 받았어, 20% 받았어. 이러면서 탈당하거나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길 자신이. 그리고 지금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막상막하 뭔가 약간 그런 거야. 그래서 동정표도 받고 더 이상 제 친문들이 친명들 지원해 주지 말아라 이러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강부글이 바로 그거예요. 더 이상 정봉주 지원해 주지 마. 나 그럼 진짜 삐진다, 탈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당원들과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좀 불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 맞는데 우리 김성수 대표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 정봉주는 탈당을 아니 정봉주가 아니네. 박용진은 탈당을 시켜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요. 박용진이 네. 대표적인 진짜 민주당의 왕수하고 낙인찍힌 사람이 해당 행위를 자꾸 하죠. 해당 행위. 그렇죠. 그리고 네. 거의 확인됐잖아요. 네. 체포동의안 가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네. 정봉주 후보가 무슨 결격 사유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두 배로 앞서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야. 그러니까요. 더블 스코어면. 아, 미국에서 다 어디 갔어? 근데 이제 뭐 또 정봉주 후보는 진짜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스타일이긴 해서 참 그게 좀 아쉽기도 해요. 예. 지금 그 속보처럼 들어왔는데 임종석 예. 컷오프가 된다는 얘기가 계속 댓글에 써 보이네요. 아, 임종석 컷오프 됐어요? 관측 아니에요? 네, 관측이겠죠. 그러니까 채널 여러 곳에서 댓글들이 다 그렇게 써 있어서. 아, 컷오프라고 댓글이 달리는 거 보니까 컷오프 된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아, 컷오프 해야지 관측인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그래서 댓글에 그렇게 이쪽 저쪽 채널에서 그 댓글에 나오길래. 알았게 얘기했으면 그 저 송파라도 가가지고 뭘 나오지 무슨 네. 컷오프를 당하려고. 민주당 발표가 지금 시각에 나올 수 그러니까 그게 또 그렇긴 하네요. 네, 좀 이상한 막 그런 관측이 나오는 뉴스를 보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달려야 합니다. 다음. 예. 네. 다음. 여기 아 관악갑 진짜 예. 여기는 완전 공천 학살이 됐어요. 사실 2인 경선하면 안 되는 곳인데. 여기에 같이 나온 사람이 6명이었거든요. 어, 그렇구나. 나머지 4명을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어. 나머지 네 명이 누구였나요? 그 중에서 김기영 변호사라고 서초에서 열심히 그 탓 닦으면서 당을 예, 위해서 예. 헌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사실은 박경미가 밀어낼 애고, 예. 그리고 이제는, 다시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온다니까, 네. 이제 관악으로 가가지고, 이재명의 관악을 갖다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던 분인데, 네. 그 사람을 그냥 날려버렸어요. 그 참 3인 경선을 해줄 수 있었거든요. 예, 예. 아니 지금 들어보면은 그 친문이 뭐 진짜 100% 다 공천이 됐다. 네, 맞아요. 뭐 여기도 이렇게 날리면서 사실은 찐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재명 관악도. 이재명이 사당화다. 어디 사당이야? 와 참 어우, 그런 사당화가 있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뉴스는 이르면 23일에 발표한다. 네, 아, 관측 기사일 겁니다. 네. 네. 근데 아마 뭔가 있으니까 보도가 나왔겠죠.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나기 전에는 관측 기사 정도로. 아유, 네. TV조선에서 네. 보도했네요. TV조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6.25 후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다선 의원이고, 또 386에 잘 안 알려지기 때문에. 그러네요. 잘.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좀, 공선을 좀 제대로 붙여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혹은 컷오프 되는 게 좀 맞지 않나. 저희 하위 20%로 거의 확인되고 네.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분 얘기하지 않잖아. 왜?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쫄리지 않아. 나는 가만히 있으면, 잠잠하게만 있으면 나는 경선도 이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현역들이 정리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뭐 비명행사다 뭐 별별 얘기 다 나오는데 그래야 31명이에요. 네. 그게 과연 친명계냐? 31명이다. 비명계냐? 비명계냐? 따지고 보면. 예. 사실 비명계가 맞을 수밖에,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친명계가 없으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그 현역 물갈이의 수준으로 보면 21대 총선하고 비슷비슷하거나 그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저게 만약에 문제가 있는 제도라면 저는 하위 20% 탈락한 것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혹은 당원들이 먼저 저항을 했어야 돼요. 이거 불합리한 제도다라고. 네. 근데 하위 20%는 불이익을 주기로 이렇게 룰을 정해놓고, 그럼 누가 들어가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쵸. 그쵸. 네. 네 아무튼 유기용, 굉장히 이제 관악갑에서는 그냥 나오면 다 당선되는 네. 곳이라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맞서는 이제 박민규 후보는 또 누구냐. 궁금해 하실 텐데, 그렇다고 박민규 후보가 완전 찐 혁신 후보냐. 아니에요. 사실 또 이걸 보면,
조금 아리까리한 점이 있어요. 제가 아니라고 이제 설명하시니까 네. 일단 제가 좀 더 설명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후보들의 어떤 생각을 좀 읽는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로 민주당에 이제 올려놓은 의정계획서를 좀 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우리 PD님 좀 띄워주시겠어요? 유기용 씨를 볼까요? 유기용 씨와 박민규 씨의 이제 의정계획서를 보면 박민규는 이분은 신인 정치인에 가까운데도 너무 올드해요. 예, 참 보시겠어요? 일단 유기용 거부터 봅시다. 예, 유기용 의원 사실 예, 이분도 사실 재평가가 필요한 분인데 오히려 아니 그거 나무위키 말고 의정계획서 민주당 예 보시면 의정활동계획서의 기조 해가지고 첫째 윤석열 정부를 확실하게 심판하겠습니다. 예, 딱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드는 단어부터 나오죠. 그다음 뭐 쭉쭉쭉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당내 이제 현안들의 이야기하면서 뭐 이게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하겠다 하고 하는데 일단 이분이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를 확실하게 심판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일단 화끈해 보여. 근데 이제 그 박민규 후보가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맞서는 후보로서 얼마나 또 이게 예, 촛불 민심을 대변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좀 이렇게 흐리멍텅해요. 의정계획서 띄워주시겠어요? 박민규. 예. 이 보면 이분 이제 73년생인데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본부 선임 팀장 같은 거를 이분이 좀 하시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 그나마 유기용 씨보다는 조금 가까운 편인 거죠. 여러 가지 정치 행적은 보여요. 그런데 그 의정 계획서를 보면 윤석열 뭐 심판 뭐 이런 말 자체를 안 넣어요. 이분은 없어요. 이게 네. 별로 이렇게. 읽다가 좀 그냥 좀 지루해요 이분도. 오히려 유기용이 뭔가 좀 더 세게 의정계획서 자체는 그래요. 근데 이분이 친명 이재명 대표와 조금 이제 정치적 철학을 같이 한다라고 좀 이렇게 느껴볼 만한 어떤 의정계획서 내용이 뭐냐면 기본소득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3번 부분이에요. 3번 의정활동 입법활동 계획의 3번 기본소득법을 네, 중간에 거.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오해가 굉장히 크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자들을 이렇게 딱 보면, 여러 좋은 내용들 다 있지만, 어쨌든 핵심은 이거구나. 대충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어쨌든 이분은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인 철학 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확실히 이제 이재명 쪽에 좀 가까운 후보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분의 이력, 정치 이력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막, 광장의 정치를 굉장히 귀 기울인다거나 그렇죠. 어떤 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잖아요. 서울대요? 네, 서울대 경제학과 네. 출신이 선입견을 갖지 마세요. 아니 뭐 꼭 그런 걸 떠나서 이분의 이제 정치 이력을 보면 선입견 없어요. 편견만 있을 뿐이죠. 네. 별로 이렇게 이제 시민사회와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촛불 시민사회 네. 뭐 그런 쪽의 유형의 정치 이력은 그다지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정치 평론가로서 최한욱 평론가한테 이걸 딱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김근태 국회의원실 보좌관 출신이에요. 김근태 박민규입니다. 박민규. 야, 어떻게 박민규가, 보십니까? 예. 뭐 답이 나온 거죠. 예. 여기가 무슨 계열이라고 그러죠, 보통? 민평년. 네, 민평년이죠. 계고 예. 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뭐 변방의 장수로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계파 기반이 약해요. 그렇죠. 예, 약하다 예. 보니 그나마 이제 이재명의 우군들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많이 형성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민평년계.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해찬계. 이분들이 이재명의 이해찬계가 제일 큰 우군이었고 민평년계는 예, 초기에 예. 예, 민평년계들이 있었죠. 근데 민평년계 중에 이제 또 그 386들이 좀 있어. 많죠? 예, 임종석 이인영. 근데 여기가 이제 약간 이제 서로 틀어지는 다 지금 네. 예, 이런 기득권 세력이 돼 있죠. 그럼 박민규 후보는 흡수됐죠, 그렇죠? 예, 예. 아, 박민규 후보는 흔히 말하는 찐명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자꾸 하니까 찐명이 유행어가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찐명과 친명이 있다. 요걸 요즘에 레거시에서 많이 쓰더라고. 예. 그래서 찐명은 뭐냐면, 그야말로 성골. 그러니까 성남, 경기도. 여기서 같이 해오신 분들. 여기가 이제 찐명 계열이라면. 2017년에 욕 뒤늦게 많이 먹은 사람들. 아, 그렇죠. 요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 예. 똥파리들한테 죽도록 얻어맞은. 얻어맞은 사람들. 예. 근데 친명 계열은 뭐냐면 대선 과정에서 이해찬 전 총리 계라든지 예. 몇몇 새로 합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
결국은 범 이재명계로 예, 가야 된다. 예, 예. 그렇죠. 그러면서 박민규 후보는 약간 범 이재명계에 좀 가까운 네. 맞습니다. 네. 굳이 분류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네. 박민규 후보가 뭐 완전히 뭐 혁신 후보다 제가 뭐 그렇게까지 사실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에는 이분은 좀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럼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 관악갑 여기 유기용이에요. 박민규에 물어보는 질문이 저한테 좀 너무 많아서 한 번쯤은 설명을 해드리겠다 하고 오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굳이 저한테 이제 분류를 누가 혁신 쪽에 가깝냐 물어보면 저는 박민규 후보라고 조금 더 손은 들어주고 싶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이 낫겠지. 예. 그런데 이분의 이제 이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정치 이력을 보면 네, 이분도 좀 더 예, 좀 더 광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과 좀 함께하는 정치 이력을 좀 더 쌓으셔서 인지도를 좀 쌓았으면 좋겠고요. 유기용 후보는 모르겠어요. 워낙 이제 관록이니까 그 지역에서 이번에 뭐 경선에서 또 이길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지난번에 경선 그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거의 2%포인트 차로 예. 유기용이 겨우 이겼어요. 겨우 이겼어. 간신히.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바뀔 수도 있어요. 사실 평가가 안 좋은 거죠. 네. 네. 저희 이제 저는 잠잠86이라고 보거든요. 잠잠86. 예, 86그룹 중에 이제 막 앞에 맞아 누군지 몰라 제가 네, 나서가지고 얻어맞는 분들이 있고 네. 잠잠 조용히. 아니 지금 저 상임위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모르겠어.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분석 많이 하시는 평론가들 수준 아니면 네.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모를 정도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인 겁니다. 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관악가분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고향감, 야, 여기 뜨거운 곳이다. 뜨거운 곳이에요. 예. 여기에 대한 질문도 진짜 많았어요. 김성회 진짜 친명 맞아요? 꼭 수박 아니에요? 문명순 이름 못 들어봤는데, 근데 이 사람 친명 맞아요? 설명해 달라는 얘기가 저도 제가 한마디로 얘기했고, 네, 두 분 다 친명이 아닙니다. 문명순 후보 같은 경우는 요즘 굉장히 그 대선 이후로 내가 친명이다, 이재명과 친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친명이 잘려나갔어요, 여기서. 이재준 시장, 고향 전 시장이었던 이재준 시장이 잘려나갔고, 김성회 씨는 뭐 저희 쌍김 시대에 많이 출연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네. 예, 이분은 친명이 아니에요. 공공연히 내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뭐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죠. 그렇지만, 김성회의 장점은 있죠. 정청래 보좌관, 손혜원 보좌관을 하면서, 이제, 마포를 텃밭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그 정치 분석을 갖다 해서 굉장히 잘 알려진 분이고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아주 뜨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아, 병리평 보좌관이네. 아, 병리평을 그 찬성하지 않았어요. 또 이분은 또 개혁적인 측면에서 정치 제도의 개혁적 측면에서 굉장히 또 왜냐하면 또 열린우리당, 예. 열린민주당 대변인 출신이기도 예. 하니까요. 예.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고 연동형을 갖다가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예. 뭐 전반적인 이제 분석에 동의하고요. 이 지역구가 난해한 지역구예요. 예. 왜냐하면 심상정치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난해한. 심상정이 상황인데. 자기는 뭐 그 지역 뭐 이렇게 뭐죠? 그 합당은 아니고 뭐 단일화 하는 거 안 하겠다. 네, 자기 지역구는 뭐 단일화해서 제외해달라. 네, 그렇게 했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이게 역학구도가 굉장히 골때린데 문명수는 지역 위원장이잖아요. 당원 명부 다 갖고 있어. 그리고 온라인 당원들 빼놓고는 문명순이 확실하게 잡고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문명순 김성의 경선 붙이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문명순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근데 문명순이 나오면 심상정은 이깁니다. 붙어서 이길 수 있다. 그럼요. 아. 인지도라든지 그렇죠. 또 대중적 친화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명순 후보가 밀려요. 그러니까 경선 경쟁력은 문명순 후보가 좀 좋은데 강하고 근데 본선 경쟁력이 김성애가 좀 낮지 않겠나? 김성애가 올라가면은 심상정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상정을 꼴 보기 싫다라고 하면은 누굴 찍어야 되겠습니까? 김성애를 찍어야죠. 이런 그 아픔이 있는데 문제는 당원 명부를 비롯해서 모든 정보는 다 문명순이 갖고 있고 김성애는 계속 공중전만 했어. 지역을 좀 파고 들어야지. 지금 그래서 저는 여기 지역에 국회의원은 이재준 시장이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준 전 시장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결국 여기는 판가름이 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3인 경선을 했어야 돼. 괜찮은 지역군데 굳이 전 고양시장이 이번에 경선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양시장에 당선될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신 분이면 네. 한번 경선을 붙여보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을 밀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굳이 아니 3인 경선 지역구가 없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단히 드뭅니다. 예.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두 개인가요? 한 개인가요? 서천 보려. 네, 거의 없어요. 네. 왜 3인 경선 하는 게 당에서 이걸 꺼려할 이유가 뭐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참 안쉽죠. 예. 자, 오늘 그 방송 주제 조금 제가 맞춰서 좀 이제 이 후보들의 이력에 대해서 제가 좀 기자로서 좀 분석을 해드리면 예. 이 김성회 씨가 친명이냐 아니냐 혹은 혹시 수박은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이제 워낙 많아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김성회 씨는 제가 아, 당연히 이제 그 보좌관 생활 하실 때부터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이제 속 깊은 얘기는 하던 사이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언제부터 속 깊은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분이 이제 열린민주당의 이제 비례 후보로 입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이제 저에게 이제 좀 인지도를 좀 높이는 데 있어서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도 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때 열린민주당은 이제 선거를 해서 비례 후보 순위를 정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을 알고 지냈기 때문에 정청래 씨의 보좌관으로 그래서 저한테도 좀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과거 이제 시민운동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미국에서 특히 맞아요. 그 위안부 어떤 그 피해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시민운동도 하시고 정청래 씨가 그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친문 기득권 세력에 맞서서 좀 피해도 좀 보시고 싸우다가 김성애 씨가 또 그런 것도 예, 또 뒤치다거리도 하고 또 손혜원 보좌관도 잘 했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깊은 얘기를 많이 하던 사이입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이분의 이제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 이제 과거부터 이 친문 기득권 세력이 새로운 신예 정치인이 진출하는 것을 어떻게 문턱에서 가로막는지에 대한 좀 하소연을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친문 기득권 세력과 한 몸은 절대 아닙니다. 예, 네,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정청래 계라고 그냥 분류하시면 그나마 좀 가까운 좀 표현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또 이분이 정청래의 뭐 수족처럼 움직이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성애 씨를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친문 기득권에 저항해서 새롭게 이제 맞서서 이제 어떤 이제 정치를 하려는 신인 정치인으로서 저는 응원을 해왔는데 근데 언제 제가 한 2, 3년 전에 약간 좀 한 2년 전에 약간 좀 제가 좀 사적으로 좀 싸우고 제가 좀 당신을 더 이상 내가 공개 응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랬던 계기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예. 이분이 너무 조중동만 봐요. 그리고 한결의 경향만 봐요. 예.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 청담동 그 술자리 게이트, 예, 그것에 대해서 이걸 가짜뉴스처럼 논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번쯤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좀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예, 정보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들으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아예. 그래 놓고. 닫아버리는. 예, 왜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이런 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나서, 아니 좀 많이 변하셨네요. 왜 이렇게 한겨레 기자들 많이 만나시더니 예전과 왜 이렇게 달라지셨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언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저는 이제 김성애 씨를 사실상 대중 정치인으로 소개하는데 앞장섰던 내가 일종의 기자인데 본인이 부탁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앞으로 정말 정치를 하실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시사평론 하실 거냐 둘 중 하나만 택한다면 어느 쪽을 얘기하실 거냐. 왜냐면 광장에 이분 안 나오시잖아요. 계속 방송만 하시고. 근데 저는 어쨌든 이제 시민사회에 이분을 대놓고 소개했던 입장에서는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한 번쯤은 확인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검증해야 된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앞으로 시사평론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정말 정치하실 거예요? 정치를 하실 거면 광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이제 김성애 씨를 나서서 제가 응원하진 않겠다. 제가 뭐 당신을 뭐 비판할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나서서 응원하는 정치인은 광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결국 그런 쪽으로 가겠다면 저는 뭐 더 이상은 응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약간 좀 언쟁하면서 끊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또 좋게 또 얘기하면서 좀 또 지금은 또 잘 지내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좀 정리를 하면 김성애 씨는 좋은 정치인이 맞아요. 합리적 판단을 하시는 분이고 조중동에 휩쓸리지 않고 예, 분명히 그런 성향의 정치인은 맞아요. 그리고 또 친문 기득권 세력에 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제 이재명표 어떤 정치는 사실 늘 광장과 시민사회에 열려 있고 행동하는 정치인이거든요. 불의에 그렇지. 맞서서 굉장히 몸을 던져서 저항하는 스타일인데 김성애 씨는 그런 유형의 정치인은 아닙니다. 굉장히 예, 늘 공중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김성애 씨가 뭐 어떤 수박 정치인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호히 그분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찐명 정치인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다. 찐명은 아니죠. 예. 근데 이분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줄 사람이냐? 그건 그때 갔다 달라질 후보다 정도로 제가 논평을 해드리겠고 그럼 반면에 문명순 후보는 누구냐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방송 직전에 사실 문명순 후보의 어떤 과거 후보 선거 캠프에 함께 하셨던 분의 좀 얘기를 좀 우연히 좀 아무튼 듣게 됐는데 이 문명순 후보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단식 한 7일 정도 할 정도로 네.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선 좀 행동하는 어떤 혁신 정치의 모습을 좀 예, 시민사회와 호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떤 금융인 출신인데 좀 특이하게도 노동운동을 금융노동운동을 꽤 오랫동안 하셨고 그런 면에서 시민사회나 노동계와 굉장히 좀 교감을 많이 하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와도 교감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 정치인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분이 좀 단점이 뭐냐면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켜오신 분의 지역에서 문명순 후보 캠프를 오랫동안 함께하기도 하고 지켜봤던 분의 말에 의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지역 주민들에게 좀 함부로 대하는 좀 행동들을 좀 많이 한대요. 특히 이분의 남편이 네. 문명순 후보의 남편이 남편 닦아 남편 닦아요. 네. 네, 그래서 닦아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선대 이제 후보 캠프에서 남편이 많은 영향을 행사하고 실제로 막말도 좀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문명순 후보가 제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항상 안 했대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목격하신 분들이 그래서 문명순 후보를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나섰던 지역의 시민들조차도 자꾸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모습이 보니까 등을 돌리고 그래서 지역 민심을 얻을 듯 하면서도 못 얻고 네, 그런 좀 안타까운 후보다 이런 정도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제 채널에서 그런 문명순이네 하시던 분이 아 뭐고 후보들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인 거야. 네. 왜냐하면 고향에 이런 지역구가 많아요. 예. 그래 두 분 아니 그 우리 기자님이 예, 예. 정확한 이제 취재를 하신 것 같은데 후보에 대해서 아 이러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근데 답을... 다른 대안이 없으면 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맞아요. 근데 다른 대안이 있었다는 거야. 이제 후보도 해놓고. 이걸 이 중에 우리 보고 선택을 하라. 이거 답이 없죠 이렇게 되면. 네, 아쉽네요. 예,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그냥 각자의 어떤 소신과 무엇을 더 그 가치 기준을 놓고 투표를 할 것인지에 따라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각자 판단하실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누가 친문이냐, 친명이냐, 아니면 누가 수박이냐, 저도 명확하게 구분해 줬으면 좋겠지만 이분들은 정말 복잡하다. 그래서 각자의 성향대로 판단하시되, 근데 아까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이 어쨌든 본선 경쟁력, 예, 한 번쯤은 심상정 정의당 심판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 여기에 심상정까지 있다는 게 더 놀라운 예. 일이야. 네. 심상정을 날리려면 김성애 그리고 뭔가 그 가능성 그런 시민사회와의 소통 가능성을 본다면 문명순 이런 선택이 네. 될 것 같은데. 아, 이런 가능성은 없나요? 어떤 걸? 뭔가 제대로 된 후보를 뽑고 싶다면 최한우. 예, 예. 저기 이재준 시장님은 지금 재심도 기각됐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재심이 좀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김성수 평론가님이 이런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왜요? 왜 제3정당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십니까? 안 나올 거잖아. 아, 송영길 신당의 최한우. 아, 지역구 안 나올 거냐? 조국 신당의 양희삼이 나올 수도 있고. 본선에 괜히 난 엮어. 누가 아니야 이거지.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오해해요. 그러니까요. 네, 목사님. 책덤설입니다. 예, 진행을 좀 해주시죠. 네. 저런, 예, 그, 네. 주폭의 난동에 대해서. 주폭? 너무하네, 이 방송. 목사한테 시비야, 술 처먹고. 예. 저 불교예요. 아, 우리 짜왕님 술 드시니까 재밌네. 아, 술 안 먹어도 재밌어요. 저는 저런 분이
예,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네. 네. 아, 광주 동남을 넘어가야 돼. 유탐사에서 같이 난동을 부르고 있어요. 거기 너무 진지해. 아, 내가 봐도 진지해. 유탐사는 너무 재미없어. 그래서. 네. 저도 여기서 좀 해방감을 가끔 느낍니다. 솔직히. 예. 자, 광주 동남을. 네. 예. 뭐, 사실. 여기는 말이 할 말이 없어. 그냥. 그냥 너무, 그러니까 이병, 그러니까 안도건은 솔직히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워낙 이병훈이 그 지역에서 그 친낙계 정치인으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이분 정도는 한 번쯤은, 안도건을 제가 뭐, 누군지 뭐, 알고 제가 뭐, 편을 들어드리, 누군지를 알면 대놓고 편을 드리겠지만, 그건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근데, 이병훈은 한 번쯤은 지역에서 심판 받으셔야 될 분이다. 네, 그 정도 논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안도걸, 안진걸 형님 같아요. 그렇지. 이름이 너무 똑같잖아요. 맞지? 아니, 뭐 근거가 네. 없으니까 별걸 다 갖다 붙여. 아니, 아니. 근데 안진걸 고향이 화순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고향이 화순이셔. 저분도 화순이. 그럼 먼 친척이, 아니, 먼 친척도 아니라 가까울 가능성이 없네요. 아니, 내가 지금 얼핏 들었거든요. 근데 형님 같아. 네. 네, 안진걸 형님 같아. 네. 그러니까. 형님이 친척 형님이죠. 친척인지 친형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에이, 친형인지 낫겠지. 저렇게 외모가 차이가 나요? 저분은 가수였는데. 아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아, 뭘 비슷하게 네, 생겨보시나요? 말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병훈 아, 근데 이게 진짜. 네네. 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게 우리 허지영 기자님은 아, 육촌이라네, 육촌. 사실, 육촌. 민주당 예. 지금 공천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취재를 하고 있는 과정이시잖아요. 아니, 오히려 그런 쪽의 취재는 우리 평론가님이 더 많이 하실 예. 거고. 아니, 저희들은 그냥 뭐 이렇게 주신 예. 저는 그냥 이재명 대표의 의중, 예. 의중에 대한 취재를 그냥 잘하는 기자인 근데 거고. 근데 이제 예. 이병훈 후보는 사실 답이 나와요. 네. 유명한 친낙계 의원 중에 한 명이고, 예. 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취재를 하신 허재영 기자님조차 안도근 후보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야, 지금. 기재부 출신이고요. 그러면 당원들과 유권자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전 문제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안도건 씨를 제가 뭐 이병훈이 심판받아야 되는 건 제가 자신 있게 제가 기자로서 좀 설명드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안도건이 누구냐 살펴봤을 때 이분은 그냥 공무원 생활 기획재정부에서 네. 그냥 거의 그냥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획재정부 하니까 또 소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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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 기획재정부에서 흔히 말하는 기획재정부의 모피아가 아닌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안도걸, 그다음에 광주의 또 조인철. 이런 사람들이 좀 아시는구나. 아, 이건 오히려 아, 그렇죠.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이 예. 설명을 해주시.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산실 실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받았어요. 근데 예산실 실장하고 안도걸 씨 같은 경우는 2차관까지 했는데 좌천. 왜 좌천 됐겠어요? 2차관까지 갔으면 그 다음에는 1차관 장관으로 가야 되거든. 좌천한 거야. 그 좌천이 2020년, 22년 5월. 예. 홍남기? 홍남기 들어오고 좌천 된 거야. 홍남기한테 찍힌 거네. 그렇지. 좋은 사람이야. 좋은 분이네. 그렇죠. 줄을 홍남기한테 확실히 섰으면, 이 사람은 그, 뭐 지금은 아마 그 기재부 추경호 이후에 뭐 차관으로 장관으로 이렇게 예. 물망이 올랐을 뿐인데, 예, 좌천이 된 거죠. 그리고 조인철 같은 경우도 예산실 실장했어요. 예산실 실장인데 그 다음에 또 좌천. 그래서 결국 광주에 가서 부시장했어요. 이런 식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차관급에서 좌천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기재부를 제대로 꿰고 기재부를 새로운 기재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예. 기재부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민주당한테 좀 필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 정도는, 네. 찐명이냐. 강기정, 그냥 약간 애매요. 강기정하고 그냥 친한 어떤. 네, 약간 애매. 네, 광주 지역 정치인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병훈이냐, 아우, 이병훈은 정말 한 번쯤은 심판 제대로 받으셔야 될 분인 것 같고. 네. 그냥 그렇죠. 강기정과 친한, 기재부 출신의, 예, 공무원 스타일의, 예, 정치인, 요 정도로 제가 확인을 해왔는데 오늘 김선수 평론가님이 말씀을 좀 듣고 나니 그래도 그냥 기재부가 기재부가 아니었구나. 이분은 그래도 조금 어떤 이제 모피아들의 누가 함께 어울린 기재부보다는 훨씬 그걸 개혁하는 쪽에 계셨던 분이었는데 좌천 되신 분이구나. 이런 건 좀 목사들, 목사들 중에도 가끔씩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 기독교계의 양이삼 같은 분 이렇게 보시면 스님들 중에서도 고기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얼마 얘기해요? 왜 그래? 자, 이 안도 제2의 조개서 이 안도걸 그
후보 그리고 조인철 후보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그 전부 목 놓아서 그 코로나 시기에 특히 자영업자들한테 지원금을 줘야 된다라고 앞장서서 얘기했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게 나중에 예, 밑보여서 좌천이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민생을 생각할 수 있는 예산으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네. 꼼꼼하게 따져서 눈먼 돈처럼 펑펑 쓰고 있는 윤석열의 저 불법 행위들도 다 나중에 책임을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때 기재부 출신들이 없으면 그걸 제대로 따질 수가 보잖아요. 없어요. 예, 못 들여다보잖아요. 예. 전문가들이 있어야죠. 여기서 이수진 의원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뭘 보겠어요? 못 본다고. 이수진 의원한테 뭐 감정 있으세요? 아니요. 아, 뭐 판결문 갖고 따진다고 그래가지고. 네, 너무 집착을 하시죠. 예. 좀 집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뭐 좀 자, 이 정도로. 네. 네. 저희가 아무튼 다섯 개 지역구 조금 헷갈릴 만한 분 좀 한 번쯤은 기자나 이제 평론가의 어떤 정확한 취재에 의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분으로 저희가 이 지역구를 좀 골랐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논평하면 이렇게 좀 좋은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 예, 이렇게 혁신 후보들의 이제 당선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좀 예, 나왔으면 하는 좀 바람도 드는데 이 방송을 좀 보시는 우리 민주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이 좀 이 방송 좀 여기저기 좀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니, 지난주에 저희가 후보 다섯 분 소개를 해드렸는데 탈락하신 두 분도 있지만 네. 두 분은 이제 경선에 살아남았죠. 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후보가 됐나. 누가 분들이 어떤 분? 이제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 가르쳐줘요. 다음 방송에서 어디 그래야 된다. 네, 그래야 아무튼 된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방송의 그 저희가 이제 취지는 그냥 단순한 평론이 아니라 어쨌든 민주당의 이제 그래서 잘 공개되지 않는 예, 후보나 정치인 뭐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 취재된 것에 기초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 그래 그런 어떤 취지에서 나온 방송인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금 그나마 이게 좀 각 지역에서 이렇게 경선도 좀 하고 뭐 이런 곳에서 좀 후보들이 예, 이제 나왔을 때 여러분이 좀 투표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가진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예, 그냥 뭐 대형 유튜브나 아니면 공주파 네. 방송에 출연하는 분들 위주로 자꾸 이렇게 죽이시는데 그나마 저희 방송이 좀 참조가 좀 돼가지고 정보를 갖고 좀 적어도 진짜 최평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회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아, 그 얘기는 진짜 너무 네. 룰에 문제가 너무 있어요. 얘기 잘하셨네요. 사실 저도 듣고 네. 아 맞다 그러네 왜 이 그러니까. 얘기를 한 번도 내가 안 했지? 네,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그러니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각 지역에서 그냥 네, 후보 네, 각 지역에서 할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 각 지역 위원회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왜 그것도 안 할까? 진짜 생각도 안 해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외에 네. 경선 절차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이쪽 이제. 이쪽에 저 제가 이석형 후보 같은 경우는 특별히 김성수 TV에서 세 번을 소개했어요. 찐명 중에 찐명이란 말이에요. 전남을 갖다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형님 리더십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에 들어가면 진짜 전남의 의원들을 몰고 다니면서 찐명 수호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지금 이계호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야. 이계호는 낱개죠. 낱개 중에 낱개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 단수공천 달라. 단수. 아, 그런 얘기를 한대요? 심지어는 처음에 전략공천 받았다는 식으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그래놓고 지금 단수공천 달라고 땡깡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난 지역구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지금 몇선을 했습니까? 아, 경선하면 되는 거지, 뭐. 경선에서 지금, 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은 아예 그만두든지 오히려 험지로 가! 왜 못 가? 질 것 같으니까 단수로 달라고 하는 거네요. 전 사실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오늘 컷오프 현역들이 한 4명 정도 컷오프가 되면서 네.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 굳이 컷오프 할 필요 있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면 네. 경선을 하자. 아까 고민정 의원 제가 뭐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김상진 의원이 지금 단식투쟁을 하고 전시 보였어요. 그러니까 단식투쟁은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이제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예. 나오고 있어요. 예. 아이고. 경선을 하면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20%나 차이가 나면 경선을 못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굳이. 예.
그럼 해봐도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그러나? 아 그리고 본인이 지금 고민정 본인이 이거 불공정 공천이라고 하니까. 아, 그러네. 시원하게 한번 경선 붙여주자고요. 그러네, 그러네. 공정하게. 공정하게 해드려야겠네. 아 그럼 당에 저는 선거 기간에 흥행이라도 되잖아요. 그쵸. 경선을 하면. 네. 왜 굳이 단순 공천을 하지? 전 친명이건 비명이건 단순 공천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후보들이 맞습니다. 나온다면. 네. 근데 이번에 저는 좀 이런 문제가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계속 논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자, 전경수님, 잘 나가는 김비서 TV님, 그리고 금빛솜님, 그리고 명박사님, 김성수 TV에 이렇게 슈퍼챗을 쏘아주셨어요. 뭐요? 여기만 이렇게 부자요. 다른 데는 다 가난하고. 아, 뭘 다 가난해요. 다른 데는. 전 안 쏴. 어? 그러니까. 하도 그냥. 손혜연 의원님이 가끔 와서 엄청 쏘고 가시죠. 주폭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 차려라. 술 먹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술 먹고 방송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자, 근데 있잖아. 중요한 게 저한테 와서 쏘시면서 허재은 기자 화이팅 했어.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이 방송이 좀 이상해요. 아, 이상해, 이상해. 돈은 딴 데 쏘고 화이팅은 딴 데 쏘고. 술 드시고 있으신 것 같아. 헷갈리셔가지고. 술은 네. 채평만 먹은 게 아니었네. 채평님처럼 네? 술 드시고 방송 보시는 것 같아. 네. 아이, 뭐 좋죠, 뭐. 네. 네. 참. 보세요. 현역 71% 살았고요. 친문 100% 살았어요. 이게 시스템 공천의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 저기 말이 됩니까? 저 완전 거짓말 기사네. 네. 네? 중앙에서 네. 네. 쓴 거니까. 아니 아니 이수진 의원도 불과 며칠 전까지 언론이 친명으로 분류했던 후보예요. 아, 그 지역 정치인이에요. 정치하는데 근데 갑자기 비명이야. 탈락하니까 비명이 돼.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이거 저기 20년. 21대 총선 때예요. 아, 21대 총선이세요? 네. 아, 민주당 네. 현역의 71%가 살아났고 친문이 100% 살았어요, 그때는. 그러면서 시스템 공천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던 때를 한번 좀 반성해 보라라고 하는 아. 그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요. 찐명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탈락에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찐명 100%, 찐명 절반 살아났습니다. 절반도 이제 힘들어. 경선에서 얼마나 살아날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현역이 지금 좀 떨어진 거, 저거는 아마 퍼센트 좀 비슷할 것 같아요. 현역이 한 30% 정도 떨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찐명이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 이걸 제대로 좀 기사화 해야 된다. 찐명이 뭐 원래 없잖아요. 원래 네, 없어. 몇 명 없어요. 탈락시킬래도 뭐 탈락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탈락을 시키지. 거리가 있어요. 거의 신인 정치인이거나 지역에서 텃밭이 별로 없던 그런 사람들이 다 경선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오강영 후보 이런 사람 찐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강영 후보 경선에 탈락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언론이 다뤄주질 않으니까 네. 이게 기사도 나오지도 않고 이게 다 마치 친명만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거 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요. 이재준 시장, 오강영 후보 다 탈락했어요. 아, 우리가 오늘 방송 끝나고 아무튼 우리 카톡방에서 친명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지역 정치인 중에 이번에 경선에 도전했다 다 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음 방송에서라도 네. 표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줍시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뿌려야 돼. 네, 그러네, 언론들이 그러네.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만 계속하고 있어. 아니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불과 지난주까지도 친명 이수진 의원 계속 검색해보세요. 다 나와요. 근데 갑자기 예, 네, 그 컷오프 되니까 갑자기 비명 이수진으로 나와. 아니, 저는 이수진 의원은 이해가 돼요. 오전엔 연동형, 오후엔 정유평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누구야님께서 최평은 술 먹어도 일은 하지 윤석열은 술 먹으면 출근도 안 해. 맞아. 진짜 그러네. 윤석열은 술 먹으면 정확한 일을 안 해. 저도 출근이라도 하지. 그러네요. 네. 자 오늘도 또 우리가 한 시간 반 넘었네요. 네. 또 이렇게 12, 예, 끝내게 되네요. 그러네요. 12, 12. 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알아봤는데, 뭐,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방에 다 좋아지거나 한 방에 깨끗하게 되는 세상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그, 뭐, 중꺾마라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아, 결국 그렇지.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게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민주당의 어떤 뭐 경선이나 이게 우리가 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들이 시민들이 흔들리지 않고 또 예.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 지금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은 이재명이다.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재명의 철학, 이재명의 가치관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힘을 내시고 시청자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최평님? 1박 2일 됐습니다. 자, 우리 허 기자님. 1박 2일이야. 허 기자님, 허 기자님. 마무리. 예, 예. 하여튼 지역 그 경선에서 그 소위 이제 이재명과 함께 정치하겠다라고 나선 지역 정치인들이 계속 그 경선에서 지거나 예,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좀 확인하는 게 좀 가슴이 아프고요. 근데 이게 역시 이 이재명이 당을 정말 장악했거나 사당화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예, 마치 친명들만 계속 이기고 뭐 당을 뭐 마음대로 요리하고 이재명이 그렇게 이제 언론들이 거짓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돌파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선거가 만약에 민주당의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온다면 이건 언론이 선거에 뛰어들어서 맞아요. 사실상에 이제 네. 그렇게 결과를 바꿔놓은 그런 부정선거 비슷한 결과가 나올까봐 사실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뭘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자 하는 혁신 공천이 지금 최고위원들도 나가가지고 고민정이나 이런 사람들 막 그 이재명 헐뜯는 발언을 하고 전직 그 장관들, 뭐 총리 하셨던 분들, 무슨 정무수석 하셨던 분들 다 나와서 지금 이재명 물러가라 이러는데 제가 볼 땐 다음 주가 굉장히 큰 고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재명 표 혁신 공천이 예, 자리를 잡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땐 제 관측입니다만 친문 기득권 세력들이 총단결해가지고 이재명 당대표를 흔드는 한 주가 다음 주 펼쳐질 것 같거든요. 그러겠네요. 예. 굉장히 우리 시민사회와 우리 혁신 정치를 꿈꿔왔던 많은 민주당원들은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모르겠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그때와 못지않게 엄호를 해야 될 한 주가 다음 주에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게 언론 보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계삼촌도의 돌직구에서 뭐 다음 주 방송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네, 좀 당원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가 있으면 계속 저희가 논의를 해서 다음 주 방송에서도 꼭 필요한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독일 이모님께서 네. 건강을 챙기세요. 짬이들은 최평이 필요해요. 예. 오. 아, 독일 이모님 거기서만 독일이모. 이렇게 쏴주시고. 아, 독일 이모님. 아니 왜 저한테나 쏘고? 아니 거기도 거기서 하시는 거기서 쓴 거예요. 아 그래? 저희한테 와서도 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파랑님께서 제 채널에 꼭두 새벽까지 방송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갈 길이 먼데 조심해서 잘 들어가세요. 진짜 갈 길이 멉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 이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음 주에는 경선이 다 끝날까요? 좀 더 진행될 네, 겁니다. 마지막에 끝난... 다음 주에 새 거 터뜨려야지. 그러게 네. 우리 그거 해야 되는데 선거 네. 브로커 취재 예. 너무 많이 돼 있는데 네. 기회를 못 잡아갖고 못 하고 있네요. 그 사실 선거 브로커들이 민주당 안팎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예, 아무튼 그것도 시간 잡아서 예, 여기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말씀대로 화이팅. 예, 멤버십 예,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포기했어요. 구독자들 빠지고 있어서.